이건 해보니까 거의 나열해서 푸는 게 최선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, 여학생이 제일 위에 오고 이렇게 해서 남학생을 배열을 한다. 이렇게 보면, 이렇게 여자 경우를 한번 찾아보면 가능한 게 여기 모르겠고 여자고고 이렇게. 그다음에 여기에 한 자리는 비겠지만 이렇게. 그다음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제 붙어 있는 경우는 세 가지 했으니까 위에서부터 하나 하나 이렇거나 하나 이렇게 나누면 이제 여자는 다 배치가 되는 거겠지. 물론 얘랑 얘랑 같은 경우니까 하나 묶어 해도 될것 같고.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여자 순서 있잖아. 여자 2팩. 그 다음에 남자애들.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게 위에는 못 가지. 여자 옆에 못 가잖아. 같은 층에는 남녀가 붙으면 안 돼. 아, 여기 말이야. 요 부분, 이제 남자. 남자끼리 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. 말이 이래 좀 정해놓은 거예요. 같은 층에서 남자, 여자는 붙으면 안 된다가, 안 되는 경우가, 그러니까 되는 경우는 남남의 여여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거고, 같은 층에서 안 된다가,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남, 여, 여기에는 비고, 남, 여, 이렇게, 그러면 이게 안 된다, 그건 한 비상 층에. 아니에요? 어? 그럼 그냥 저 위에 비상 아니에요? 그렇지. 그래서 여기가 붙으면 안 되니까, 여여가 왔으니까 남자는 여기 아무 데나 올수 있으니까, 남. 62, 120.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. 이렇게 오면 여자가 1, 2, 3, 1, 2에 올지, 2, 3에 올지, 1, 3에 올지, 이건 상관없는 거잖아. 3P상 여자 2팩 가지고 3P라고 볼수 있겠네, 여자. 아 여자 3P. 그 다음에, 6이랑 24랑 143. 그 다음에, 얘는, 여자는 2 곱하기 곱하기 그렇죠. 누가 3층에 갈 거냐 결정하고, 3층에 간 친구의 좌우 결정, 2층의 좌우 결정. 그 다음에 남자는? 68. 그 다음에, 누가 위에 갈 건가? 2 곱하기, 아니 중간에 있을 때랑 저기 있을 때랑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생각해보면, 중간에 있으면 안 되는 게, 남자애가 지금 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, 얘를 못 가거든. 여기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잖아. 무조건 그러면 중간. 여기는 안 되고, 남자가 여기를 갈 수밖에 없어서, 여자애는 양쪽밖에 안 돼. 여기. 그래서 누가 3층 갈래, 누가 1층 갈래 결정, 3층의 좌우, 여기도 2가 돼야 돼. 중간이 안 돼. 그 다음에 남. 여기도 마찬가지로.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